네, 안녕하세요. 딴짓의 즐거움을 발표한 리스팅 기획팀 정은하입니다. 네. 저는 오늘 좀 식상한 주제를 발표할 건데요. 주제가 이런 거니까 딴짓도 좀 하시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, 네, 즐겁게,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네 가지 상태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? 이네 가지는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. 이렇게 한 가지를 오래 하면 병이 나게 되는데요.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매사에 한 가지를 열심히 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. 인생 1막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. 자,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 2막이 열립니다. 일만 열심히 하라고 강요를 받게 되는데요. 이두 가지 시점의 그 차이점이 어떤 거냐면,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에는 수업이 끝날 때 종이 칩니다. 내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도 내가 쉬어야 할 시간과 집중해야 할 시간을 알려주는데요. 하지만 직장에 다니게 되면 아무리 일을 오랫동안 해도 종이 치지 않습니다. 나와야 되는데, 네. 그리고 오랫동안 일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죠. 어쩐지 일을 또 많이 하고 있으면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게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예외가 아니지만 입사 초에는 이렇게 샤방샤방했던 얼굴이 어느새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포스를 뽐내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?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입사 초반의 샤방함을 잃어야 하는 것일까요? 이 이유는 제 생각에는 생활의 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생활의 활력, 그런 활기를 잃은 이유는 한 가지 일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딴짓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아시면 경을 칠것 같은데, 네. 여기서 딴짓이란 게 네, 일하다가 채팅하고 이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일하지 않는 시간 혹은 업무 외 시간에 할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저는 딴짓이라고 표현을 해보았거든요. 쉽게 일하면서 딴짓하면 일을 잘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사실 저의 경우에 제가 폴리머클레이를 올해의 꿈 도전으로 선택해서 수요일마다 수업을 들어요. 그러면 수요일에는 좀 출근할 때부터 일단 기분이 좋아요. 오늘 저녁에는 클레이를 만지게 되니까. 그리고 또 퇴근 빨리 해야 되니까 일도 좀 열심히 하게 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. 왜 이렇게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열정이 나에게 생기는 것일까? 이런 거 생각해 봤더니 약간 관성의 법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침에 약간 흥이 돋잖아요. 아니면 즐거운 일을 하면 흥이 생기잖아요. 이게 흥이 빨리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더라고요. 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, 네, 컴즈TV 작년에 제가 틀면 나왔어요. 네. 너무 많이 나와서 연말에 상도 받았죠. 이렇게 회사를 좀 흥겹게 다녔었는데요. 또좀 예전에는 또 대학 때도 다섯 개의 동아리 활동하면서 되게 신나게 살았었어요. 이런 새로운 활동들이 저한테 주는 처음 해보는 어떤 떨림, 설렘, 이런 감정들이 저한테 새로운 활력을 주더라고요. 여러분은 이제 가만히 있는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. 늘 내가 좋아하는 것, 내가 하고 싶은 것들, 이런 걸 떠올리셔야 돼요. 이런 걸 떠올리면 자꾸 하고 싶은 게 생기거든요.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많은 동기가 생겨요.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공통점, 다들 시간이 없으세요. 여기 안 바쁘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. 당신은 앞으로 대략 10년 혹은 30년간 앞으로 쭉 바쁠 예정인데, 그 시간들을 힘들고 지치게 바빠질 것인가, 즐겁고 활기차게 바빠질 것인가, 이거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. 보통의 직장인들이 평일에는 4시간, 휴일에는 12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을 갖는데요.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이렇게 누워서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, 이렇게 영혼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지시면 안 돼요. 좀더 밖에서 할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시기를 권장하는데요. 2012년이 다가오고 있어요.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, 아, 이제 2012년이 오니까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자기 삶이 지금 약간 지루한 맛이 난다. 그러면 절대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고, 내일 당장,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 것인가,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. 그래서, 근데 왠지 막 내년에는 좀 바쁠 것 같은데?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?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일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, 시간 자원은 잠시 고려하지 마시고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,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그림으로 PT를 만들어 왔는데요. 이렇게 제가 올 초에 타블렛을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.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못해도 즐겁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PT를 만들어 왔습니다. 그럼 여러분 모두 활기차게 사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